사회적 경제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조직이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대문구에는 기업 간의 공동체로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최근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마을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보드게임으로 놀이 문화를 전파하고 소통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5년간 사무실이 없어 그동안 각자의 집을 사무실로 이용했습니다. 최근 이곳에 공용 사무 공간에 입주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월 5만 원 남짓하는 저렴한 임대료에 다양한 기업들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네트워킹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게 됐고 그 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 37곳에 모두 60명이 입주했습니다. 이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신생기업은 교육과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마을센터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별 사회적 기업이나 그다음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경제단체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큐베이팅 단체들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 단체로 남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연계도.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마을센터는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7억 원씩 투입됐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서울시가 이제 꽃을 피우고 그래서 서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바로 이곳이다. 서대문군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11개, 협동조합 123개 등 모두 145개입니다. 서울시에만 지난해 기준으로 3,500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경제마을센터가 부족해 추후 시설 마련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